순대. 순대. 싸구려 순대 아니야. 고기. 고기 퀄리티 괜찮아. 그지? 어? 고기 퀄리티, 오, 양도 많어. 오, 고기 양이 많네. 그지? 아니, 고기가 그냥 이게 잡고기가 아닌 느낌이야. 어, 여기 진짜 맛집인 거 보네. 이야, 대박. 어, 국물 맛있는데? 어? 어, 국물 맛있는데, 여기? 야, 난, 내가 웬만하면 이런 체인점은 잘 안 올리는데, 어, 이 집 진짜 맛있는데? 이건 체인이면은, 원, 거기 뭐야. 원래, 오리지널 식당은 어디에 있는 거야? 일단 보면, 이거 백김치 같은 거 열무 들어간 거, 그 다음에 깍두기 김치, 새우젓에 파하고 고추가 있고, 그 다음에 양파, 쌈장. 그 다음에, 요거. 요거 뭐라 그러지? 다대기는 일본 말이라며. 양념장? 양념장? 모르겠다. 아무튼. 오, 퀄리티가 좋네. 8,000원. 이야, 요즘에는 이런 체인점이 진짜, 진짜 맛있다니까. 그지? 관리를 엄청나게 잘하나봐. 깔끔하네. 어때? 고기 어때? 고기 퀄리티 너무 좋지? 아니, 고기도, 이게 진짜 여기도 잡내가 하나도 안 나고, 고기가, 아니, 진짜 무슨, 뭐, 일반, 뭐라 그러냐? 좀 부위 좋은 고기를 썰어서 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그지 않아? 그냥 머릿고기 눌러서 뭐 이런 게 아니라? 아, 여기 맛집 인정. 아, 어디지? 고향 스타필드, 바로 뒤에 있는, 여기 아파트 이름이 뭐야? 이편한 세상. 어, 이편한 세상에 있는, 1층에 있는 식당이에요. 진짜 맛있어. 퀄리티가 좋은. 문화순대는 약간 조금. 틀리잖아. 느낌이 틀리잖아, 거기. 아, 깍두기도 맛있어. 야, 이 집. 얻어걸린 진짜 대박 맛집이다. 아,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는구나. 아니. 아, 다 맛있지. 거기도 맛있고, 우리 동네 맛집도 맛있고, 다 맛있는데, 왜 사람이 기대를 안 하다가, 응? 예상치 못하게 퀄리티가 있는 걸 발견하면 기분이 좋잖아. 정말 약간 그런 가산점이 있는 것 같긴 해도, 근데 이 집은 진짜 맛있어, 깔끔해. 그러니까 돼지 잡내 예민한 사람들이 있었잖아. 그런 사람들 전혀 거부감 없을 것 같아. 근데 확실히 거기보다 고기 퀄리티는 좋은 것 같아. 같은 고향인데 걔는 좀 또 일상 까는 것 같다. 한번 솔직히 얘기하는 거지. 아, 거의 다 먹었습니다. 와, 여기 예상 외로 기대감 없이 그냥 배고파서 저녁에 들어왔는데 너무 맛있네요. 다 먹었어요. 이거 밥 남은 거는 요즘 제가 아까 무슨 사진을 하나 보고 충격을 받아서 이제 다이어트 하려고요. 그래서 밥을 좀 남겼고,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쌈장이에요, 쌈장. 쌈장이 되게 크리미하게 하얀색이 좀 들어갔잖아. 이게 부드럽고 맛있네요. 일반 쌈장이랑은 살짝, 예, 맛이 좀 틀려요. 더 부드러워요. 좀 덜 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백김치도 맛있었고, 깍두기도 맛있었어요. 그 다음에, 요거. 요거 다대기인 일본말이고, 뭐, 양념장? 양념장도, 뭐, 이게 뭐, 간이 된 양념장은 아닌데, 그냥 그 순대국밥을 그 정말 기본에 충실하게 칼칼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양념장. 이것도 좋았어요. 이 집에 싸우고 싶어. 국 끓일 때마다 조금씩 넣어 먹게. 버리긴 아깝다. 새우젓도 맛있었고. 하, 잘 먹었어요. 옥자는 어땠어? 어차피 솔직히 얘기하는 거니까. 어, 아쉽긴 한데. 난 지금 내가 항상 고향하고 자주 왔는데. 여기 오면은, 여기 오면, 항상 조금씩 남겨. 왜? 그렇게 되네. 그러니까 내가 약간 이게 안 좋아하는. 고기가? 느낌이 좀 있나 봐. 아, 배가 불렀네. 아, 이 맛있는 집을 평을 저렇게 하다니. 아주 배가 불렀어. 나는 너무 맛있었어. 아니, 근데, 우리 점심을 늦게 먹었잖아. 그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나는 워낙 내가 옥자보단 더 빨리 배고픈 성격이니까, 뭐, 그럴 수 있는데, 나는 이 집 너무 마음에 들었어. 아니, 우리 앞에 점심은 4시 40분에 먹고. 5시간이나 지났잖아. 5시간이면 나는
나 아직 멀었지. 아, 난 4시간마다 한 끼를 먹어야 되는데. 복자는 한 8시간? 8시간? 하루에 두 끼 먹으면 아까. 두 끼 먹고 두 끼 먹는데 보통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삐쩍 마르고 없어 보이는 거야. 관리하는 놈이야. 뭘 관리야. 관리는 나처럼 해야지. 김종훈. 이게 이 몸을 유지하는 게 쉬운 줄 알아? 아,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뭐 내 몸 유지하기도 힘들어. 빼기가 힘들어. 나도 너무 힘들어 죽겠어. 자, 아무튼 여기 스타필드, 고향 스타필드 뒤에 바로 뒤에 있는 건물. 고향, 이편한 세상 아파트 1층에 고향옥 얼큰 순댓국. 이름은 얼큰 순댓국인데 지금 저희가 시킨 거는 그냥 일반 무슨 순댓국이라고 하지? 담백한 순댓국. 8,000원짜리고요.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고 옥자는 그냥 뭐 그랬다고 하는데 아무튼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잘 먹습니다. 빠이. 저는 음식을 먹고 맛이 있으면 여기 사장님한테 꼭 얘기를 하고 가요. 사장님 진짜 너무 맛있어요. 진짜요. 감사합니다. 식당도 되게 깔끔하고 좋아요. 수고하세요. 네. 지금 저희가 고향 스타필드 뒤에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순댓밥집이 있어요. 고향옥 얼큰 순댓국 삼송직영점. 전화번호 저기 위에 있고요. 아, 저기 뭐 대파 얼장이라고 저걸 파는구나 또.